자, 여기는 또 지나가다 가시상추가 좀 많이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많이 컸죠? 많이 커서 상당히 가시가 많이 돋아나서 억셉니다. 그러니까 만져봐도 상당히 거칠었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생태 교란종으로 해서 이렇게 생태 교란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가시가 달려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삼덩굴이나 뭐 도깨비 가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가시가 많이 달려 갖고 상당히 이것처럼 성가신 풀이죠. 사실은 생태 교란종인데 빨리빨리 뽑아 먹어야 되는데 이 나무는 그래도 맛있습니다. 쌉싸르지만 맛이 있죠. 이 가시가 이렇게 잎에서부터 밑에 대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거 사실 이제 이거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좀 거칠어서 좀 먹기가 그렇지만은 살짝 데치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지금 왕꼬들빼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가시가 있다는 거. 여기도 이렇게 조그마한 게 많이 있죠. 이 거름기가 없는데도 이거는 잘 자라요. 참 대단한 거예요. 가시가 엄청나죠? 하나를 이제 한번 불어볼까요? 하나를. 가시가 상당히 거칠지만은 한번 불어보면은 진액이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진액이 엄청 나오죠? 영화자나 우리 잔대나 이런 것보다도 대가 굵어서 그렇지만은 엄청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생태 교란종이라서 그렇지 빨리빨리 뽑아 먹어야 되는데 워낙에 또잘 번져요, 이게. 잘 번져서 빨리빨리 뽑아서 드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저기 이제 환삼덩굴 이것도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상당히 아프죠? 이 살결 같은 데 스치면 아프고. 그래서 이건 좀 덜한데. 그다음에 이거 도깨비 가지라는 그것도 상당히 아파요. 보시면은 하얀 진액이 엄청 나와요. 가시상추입니다. 버팀목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